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오늘 기분이 다운돼 있어, 또. 나 오늘 너무 지치고 피곤해. 힘들어. 몸도 마음도 너무너무 힘든 날이야. 지금 촬영의 기준은 이제야 월요일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날 나를 여기 왜 앉혔습니까? 일단 인사부터 해야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미입니다. 오늘 상태가 최악이에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만약에 시리즈 2편이잖아요. 그쵸? 지난번에 만약에 시리즈 많이 좀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좋았어. 나는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게 좋아. 나 혼자 떠들면 엄청 무거워져. 가벼워요? 가볍지 않았나? 미래의 내 자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너무 무거워 나와. 어쨌든 이번에 자, 또 준비를 해왔죠. 어떤 걸 준비를 해왔죠? 딱 이제 상황 설명. 설명.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어. 전화를 받았지. 나 전화 안 받는데. 받았지. 받았어 그래도? 좋아. 받았어. 네, 딱 전화 받았어. 저 아, 안녕하세요. 저 어디 어디 출판사의 편집자 누구누구입니다. 편집자? 네. 출판사? 네. 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왜 전화했을까? 나 죄 지은 게 없는데. 아니 무슨 죄 기자도 아니고. 어찌됐든. 어찌됐든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가 제가 너무 감명받아서 책으로 쓰고 싶은데. 감명을 받아서 책까지 쓰고 싶대요? 네. 영광이네. 그러면 이제 이하 작가님을 책을 쓰게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책을 쓸 것인가?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이제 나한테 그런 연락을 했다라는 거는 인간인 제가 궁금한 게 아니잖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인간적으로 제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내가 미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내가 미술을 수업했더니 강의에서 영감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으시는 거. 그럼 훌륭하지. 내 인생은 쓰레기야. 나는 미술 안 했으면 난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제 그러면 미술을 학습하고 교육하는 내용의 책을 쓰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미술에 대한, 네. 미술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담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이제 오퍼가 오면, 네. 저는 책 인사말 있죠. 누구나 네.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 뭔가 무난 인사. 네. 누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그 인사말. 사줘서 감사합니다. 그 인사말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네. 저도 책 읽으면서 그거 잘 안 읽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모든 중요한 내용을 다 넣어 놓을 거예요. 아니, 본인도 안 읽는다면서. 나도 잘 안 읽어. 근데 왜 넣는다, 거기에? 인사말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미술에 대한 정수를 최대한 요약하고 함축적으로 모든 내용을 다 거기에다 다 쑤셔서 때려 박아 놓고 본편, 본론에는 뭐 별다른 얘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와, 아메리칸 스타일이네. 두 갈씩. 두 갈씩. 인사말을 만약에 스킵하고 넘어가면 얘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싶을 정도로 아예 뭔가 정보를 좀 두루뭉실하게 적어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람이 이상해.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편집자분이 이러시면 안 된다. 아무도 인사말을 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인사말에 대한 내용을 본편으로 좀 나눠서 넣을 수 없겠느냐, 그러면 난 그냥 책 안 쓸 거야. 금쪽이야. 싫어, 싫어. 이거 아니면 안 해. 싫어, 안 해. 안 할 거야. 오 박사님 불러봐야겠네. 아니, 뭐 내가 책을 쓴다라고 해서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달라질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어찌됐든 제 책이 만약에 나왔어. 그래서 그걸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뭔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제 책을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팬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 생각이 조금 더 정리되어 있는 이거를 원하신 거잖아.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수동적인 자세인 사람들이 제 책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그 사람들이 어머 이 화상에 책이 나왔네 하고 이제 2만 원 요즘 책값 비싸잖아요. 그치, 요즘 책값 비싸요. 치킨 한 마리 포기하고 그치 책을 샀는데 딱 봐서 인사말을 안 받던 죄로 책에 진짜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어. 왜냐? 이 사람의 풍족한 저녁 식사 값을 이제 내 책을 사는데 구매해 주신 감사한 분일지언정 또 그렇기 때문에 인사말마저 이제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이라면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학습이랑 교육은 달라. 네. 아니 진짜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갑자기 너무. 나 지금 뒤통수에서 악플들이 벌써 다각다각 들리긴 하거든요. 빨리 빨리 지금 몇 명 해야 돼 지금 빨리. 학습은 암기를 기반으로 하는 게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겠다. 내가 이걸 배웠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지키고 따라가야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자세잖아요. 네. 근데 그림은 절대로 수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 그림은 정답이 없고, 그림은 뭔가 되게 폭이 엄청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랑 정반대의 말을 함으로써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일단 열려 있어야 돼. 네. 그러려면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만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나의 능동적이란 건 무엇이냐? 의심하는 거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과연 나한테 어울릴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왜 하게 되었을까?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의심 말고, 아, 저 새끼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이거 아니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내용, 어떤 대화 내용에서 내 인생에 빗대어 봤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나는 능동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갖추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작은 것들 하나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인사말 읽어. 어, 테스트네? 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함정이지. 근데 더군다나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수동적으로 정보를 이렇게 기억하고 외워두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나 이거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미술에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수동적으로 접근을 해버리면요, 내가 하는 말이 법칙이 되고 규칙이 돼요. 근데 그러면 그림 그릴 때 되게 힘들어. 만약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선을 이렇게 쓰는 게 좋다라고 누군가한테 학습을 해버렸어. 그러면 세상에 선 종류가 정말 너무 많잖아요. 종류를 셀 수도 없어. 네. 근데 아, 이렇게 배웠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지 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무수한 모든 선들을 배울 수 있는 학습에 대한 기회가 없어져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정답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수동적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정보를 전해주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능동적으로, 아, 이런 것도 방법이 하나겠구나, 이렇게 캐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든지 다 넣어드려도 돼. 어차피 취사 선택은 이 사람이 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조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내 문제야. 금쪽이 문제예요? 어, 내 문제인데,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는 나의 생각을 정답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약간 뭐 말하는 스타일? 어. 아, 어, 스타일의 문제로? 네. 어...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그렇기 때문에 강의도 어떻게 보면 전달이고 호소력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내가 난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이 집중을 못하니까 내 생각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두 갈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 이런 대화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이 되게 쉽게, 아, 저 아이의 말만 들으면, 저 사람의 말만 들으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쉽게 오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인사말에 웬만한 거 다 적어놓고, 아, 난 근데 그 정도의 뭔가 걸름만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약간 유튜버 이하 작가의 속마음이네. 네. 난 바보야. 아는 게 없어. 난 아는 게 없어. 그냥 나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나는 진리에 가까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야. 난 바보야. 에이. 아무것도 몰라.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이하 작가님은 특히 미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고정적인 인식을 주는 걸 많이 좀 조심스러워한다? 네. 혹시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아까 뭐 이야기한 거에 이어서? 그렇죠. 약간 연결이긴 한데, 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초등학생이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빨간불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돼를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는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안 건너겠죠. 그렇죠. 하나의 규칙이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니까. 네. 근데 이거는 지키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있잖아요. 벌금을 낸다라든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전상의 뭔가 어떠한 사람과 사람들끼리 살아가기 위한 규칙이잖아요. 최소한의 규칙.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걸 법이라고 하고 도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의 가장 전제되는 조건은 사람들과 살아가기 위한 규칙이야. 그렇죠. 이런 거는 아무 의심 없이 잘 기억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통제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림은 뭡니까? 라고 하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림은 그 어떠한 규칙도 통제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좋아하는 거고.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이니까. 그렇죠. 근데 자율성이 보장되었다라기보다는 애초에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지구에 나 혼자밖에 없어. 네. 그러면 내가 왜 뭘 못하겠습니까? 내가 그냥 오늘 걸어다녀도 되고 꼭 낮에 일어나지 않아도 돼. 그냥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면 그 어떠한 규칙도 그 어떠한 뭔가 어떠한 틀도 필요하지 않아. 뭔가 식당에서 음식을 훔치면 안 돼? 왜 나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판단하겠어? 그냥 이제 툭 가져오면 되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보석집을 털면 돼. 왜 어차피 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미술은 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 규칙도 통제도 필요하지 않고 내가 나를 표현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돼라는 게 내 스스로 기준이 잡혀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얘가 그렇게 하래. 그럼 나는 얘랑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라.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세상이 급격하게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데 아 여기 빨간색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빨간색을 쓰고 싶어. 근데 아 저 사람들 막 눈치 보느라 빨간색을 못 쓰겠네 하는 순간부터 그림 그리시면 안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면 됩니다 안 됩니다를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사고의 폭만 좀 넓히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근데 봐봐요. 내가 만약 입시 강사다. 나 입시 강사 오래 했잖아요. 네. 내가 애들 대학을 보내야 된다? 그럼 방금 한 말 싹 다 취소! 다 그냥 거짓말이야. 다 없는 말이야. 내가 입시 강사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내 말이 법이야. 내 말이 규칙이고 무조건 이렇게 따라야 돼. 네가 이거 하고 싶어? 아니 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맞아. 왜냐면 평가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될 때, 즉 상호작용을 해야 될 때는 규칙이 있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를 목표로 한다면 그 목표를 이미 올라갔던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돼. 그래서 뭔가 내가 이 미술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되게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오답이 될 수도 있어서 악플이 이렇게 말한 거야. 결국 양쪽에서 다 공격받을 수 있는 거네. 나는 항상 이 중간에 서 있으니까 여기서 띄고 오면 날 때리고 여기서 띄고 오면 날 때리는 거라니까. 그럼 나는 그냥 가운데서 흔들리는 갈대. 응. 흔들리는 샌드백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내 신념이 어느 정도 확고한 편이잖아요. 네. 맞아도 버틸 수는 있어. 근데 요즘 너무 아프게 들 때리긴 해. 막 멍들 것 같아. 막 아찔아찔해. 아, 나 사람들이 막 댓글에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나 이런 거 막 이렇게 답장하고 싶단 말이야. 너무 영광이다. 나도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다른 댓글 읽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굳이 뭔가 댓글 요즘 잘 안 보게 돼. 그 상자를 열고 싶지 않아? 그냥 그대로 덮어두고 싶어요. 공격받고 싶지 않아. 왜?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린 정답인데 감히 왜 누가 나를 평가하느냐 이거지. 겸손하지 않다와는 달라. 내가 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린 공든탑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왜 평가를 하느냐 이거지. 이 사람들이 내 그림을 사줄 것도 아닌데. 근데 만약에 내 그림을 산 사람이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럼 난 수용하지. 아, 유료 도네이션은 오케이? 아, 그치! 수용하지. 나에게 금전적인 어떠한 보상을 준 사람이 네. 이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아하! 근데 암시롱도 안 한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얘 좀 별로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 얘 지나가십시오 이러지. 그죠? 그런 차이가 있죠. 무슨 얘기 했었죠 우리? 책 얘기하다가. 자 어찌됐든 그래서 책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나는 수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능동적으로 이미 사고가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강의들은 전부 다 수동적인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과정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은 그거잖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을 학습하지 말아라.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 사람들을 좀 뭔가 깨우고 있어요. 능동이 되라 하면서.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는 1심에서 빼고 취미, 작가, 활동의 선생님은 어떤 존재인 건가요? 나 이것도 조금 더 나누고 싶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온전히 취미로만 즐기고 싶대. 네. 그러면 난 그림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장인정신으로서의 그림. 그리고 나 스스로의 자아를 찾아가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작가로서의 그림. 네. 근데 내가 기술적으로 배우고 싶어. 그렇다면 입시 강사처럼 배워야 돼요. 이건 해.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하지 마. 그러면 이 말을 잘 따라가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기술의 영역이니까. 네. 내가 만약에 수학을 배워. 1 더하기 1은 2래. 근데 왜 2지? 나 의심하고 싶은데? 난 능동적인 사람이니까 3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작가야. 1 더하기 1은 2. 하지만 이러면 3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포지션을 본인 스스로 정해야 돼. 나는 기술인가? 감성인가? 근데 내가 감성적인 사람인데 원기둥을 어떻게 해야 잘 그릴 수 있는지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면 안 배워도 돼.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야. 난 기술을 배우고 싶어. 근데 옆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느낌이 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거 안 배워도 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택을 만약에 본인 스스로 했어. 나는 기술을 배우고 싶은지 감정을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더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 좀 깨달아서 이제 뭔가를 배우고 있어. 기술을 배울 때는 무조건 선생님 말을 들으세요. 선생님이 여기 연필 이렇게 쓰세요? 그럼 그걸 그냥 규칙처럼 그냥 기억하고 외워버려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감성을 배우고 싶어.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감성 위주의 수업이잖아요. 네. 그렇다라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어느 정도 의심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져야 되는 스탠스는 뭐냐면 내 말이 정답이니까 너는 따라와 라는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도 가져서는 안 돼.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한 번씩 해보세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가르친다의 영역이 아니라 확장시킨다의 영역이야. 약간 미술 인생을 좀 많이 더 살아본 선배, 인생 선배의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는 건 없어. 감성을 다룰 때는.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행동을 이미 내가 몇 번 해봤어야 되고 그 행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게 나한테 있잖아요. 그럼 나의 깨달음을 그냥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깨달음을 마음에 들어하면 좋은 거고 안 들어하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미술을 가르친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가르치는 걸 제외하고 나면 내 인생을 얘기해주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깨달은 게 이 사람도 마음에 들면 같이 동행하는 거고 어우 별론데요? 그러면 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감성적인 미술은 가르친다라는 개념보다 사고를 확장시키고 경험을 시켜준다?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온다 온다 뒤에서 악플들이 누가, 온다 누가 와요 누가 뭔가 막 우와 하면서 오고 있어 뛰어오고 있어요? 어 지금이다 막 그럼 나한테 이렇게 가운데서 흔들리겠지. 그럼 상자를 또 닫아야지. 이렇게. 안 볼래? 이건 좀 번외의 얘기인데 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에 문제가 없어. 진짜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굉장히 이성적인 T야. 응? 그러면 이 사람 인생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감성적인 사람들이야. 원칙적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근데 내 감정은 괜히 이번만 이러고 싶어.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근데 더 웃긴 거는 감성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여지까지 발전한 거고 여지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된 거야. 그래서 감정, 뭔가 이성적이지 못한 어떤 행동들은 나를 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를 극단적으로 성장시키기도 하는 도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성, 뭔가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순탄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뭔가 좀 감성적으로 살아야지 감성에 갑자기 이제 한 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생이 아수라장이 돼요. 나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난 너무 감성적인 사람이잖아. 인생이 수라도야 그냥 뭔가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찔하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어요? 이성적으로. 이성 호소인. 난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규칙을 정해놓고 안 돼. 너 못 받아. 이러고 싶어. 근데 난 그게 안 돼. 기질은 쉽게 바꾸지 못한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보이는 제 모습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인간성이 거의 끝장난 사람이에요. 저는 난 바보야. 아무것도 몰라. 아. 이제 마무리 하시죠.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보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한마디를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술을 배우신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미술을 배우고 싶은지를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기술적인지, 감성적인지.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막 100% 그러진 못하지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워야 된다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으시면 스스로 벽이 점점 높아질 거예요. 아,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러다 보면 안정적일 수 있지만 더 이상의 발전이라든지 뭔가 이제 크게 무너지는 경험은 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일단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지금 발전을 하고 싶어. 그러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들도 조금 해보시고, 나는 좀 안정적이고 싶어 라고 하면 조금 감정을 좀 빼고 이성적으로. 아,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책 얘기 나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성 감성이 됐는데. 원래 그런 재미 아니에요? 그치. 오늘의 영상을 쫙 요약해보면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취한다라면 인생이 좀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이하 작가가 책을 쓰면 인사말을 꼭 읽어라. 어, 맞아. 나 책 안 쓸 건데 그런 계획도 없어. 혹시 미래에. 하지만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2년 뒤, 3년 뒤에 이제 이하 작가가 책을 썼어요. 그러면 인사말에 집중해라. 혹시라도 저한테 직접 미술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제 저희가 오픈을 했죠. 그쵸? 네. 이하미술 공방은 제주도에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주도에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시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수업을 직접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일단 먼저 카톡이나 문자, 텍스트 관련해서 전화 주지 마세요. 어찌됐든 전화를 제가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빈자리가 있는지 체크를 해드리고, 빈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업 받을 수 있게 저희가 공간을 열어놨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1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1시부터 9시까지 제가 늘 상주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그림을 직접 배우고 싶으신 분들, 현피를 원하시는 분들 다 봤습니다. 네, 다 봤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까지 할까요? 안녕!